네, 2023 외비 창업 패키지 이제 사업 계획서 작성법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제가 또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. 바로 들어갈게요. 파트 2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. 첫 번째 2-1에서는 창업 아이템 현황에 대해서 아마 물어보게 될 겁니다. 여기 보이시는 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다운 받으시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보다는 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키워드를 잡아서 작성하고 실제 작성한 사례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창업 아이템 현황은요, 개발 단계 및 진행 정도, 그 다음에 시장 조사입니다. 특히 이 파트에서 원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앞전에서도 얘기해 드렸지만, 그냥 예비 창업 패키지, 예비 창업자가 아니라, 준비된 예비 창업자가, 되었는지를 물어보고,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답변을 해줄 시간입니다. 그래서, 나의 개발된 게 매우 중요하죠. 개발 단계를 이제 도식화하거나, 진행 정도를 최대한 나타내면, 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를 이제 티를 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강사님, 저는 이거, 대표님 이거 뭐 넣을 게 없는데요. 견적서라도 넣으십시오. 견적서라도. 내가 어떻게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비교 견적 받으셔야 되잖아요. 그런 거라도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시장 조사는요, 개발 전에 타깃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을 수 있잖아요. 해야 됩니다. 했을 수도가 아니라 해야죠, 당연히. 나만 이 아이템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,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봤는데, 이 아이템, 이 개발하려고 아이템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게 반응이 좋다라는 거를 직접 증명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. MVP 테스트 결과. 사실 제품이라면은 내가 뭐 진짜 박스텍이라도 하나 가져와가지고 뭔가 조립해서라도 아니면 3D 프린트 가져와가지고 어떻게라도 뭐 만들 수 있을 거고, 어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특히 대부분 어플이라면은 플랫폼이잖아요. MVP 테스트 가능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했냐면요. 밴드를 통해서, 여러분들,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직접 했습니다. 실제로 했었고, 저 같은 경우에는 보컬이죠. 노래를 불러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거. 예, 그거를 직접 어떻게 했냐면, 밴드를 개설하고, 다른 뭐, 노래, 보컬 이런 쪽의 사람들을 다 흡수시킵니다. 마케팅을 통해서 다 여기 가입하라고 해놓고, 그 다음에 제가 아는 보컬 지인들을 거기에 밴드에다 넣어 놓습니다. 그리고 피드백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얼마를 입금해 보십시오. 뭐 처음에 저희가 300원 입금하라고 했거든요. 입금하더라고요.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진짜 전문가들이 댓글로 달아주는 이런 형식으로 하면서 MVP 테스트를 하면서 수익화를 하긴 하게 된 거죠. 요즘은 또 오픈 채팅을 많이 만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항상 앱 개발을 앞서서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뭐 밴드, 오픈 채팅, 뭐 카페 개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먼저 테스트를 돌려보는 것을 추천드리고, 그런 가정들을 어디에다 넣어라? 이 시장조사 파트에다가 좀 넣어주셔서 나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려야 됩니다. 실제로 제가 했을 때 이렇게 나눴습니다. 저앱 기획 이렇게 했고요. 시장조사 이렇게 했습니다. 보통 시장조사는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까지 할수 있습니다. 뭐 혹시라도 이 강의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설문조사 혹시 받아볼 수 있나요?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, 여러분들 이제? 네, 역시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누른 거 인증샷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설문조사 어떻게 했는지 또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는 시뮬레이션 돌려봤다. 어떻게 했다고요? 저는 이거를 어디에다? 밴드에다가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타 참고 자료에 첨부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, 기타 참고 자료 첨부는 역시 분량이 정해져 있다 없다?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넣으시면 됩니다. 밴드에서 실제로 인증했던 그런 사진들 말이죠. 그리고 나는 전문가를 이렇게 확보했다라는 거 확실히 증빙하셔야 됩니다. 뭐또 다른 사업 계획서에서는요, 특허권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지 아니면 상표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, 이런 것들이 내가 얼마나 준비된 창업자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겠죠. 그리고 시장 조사 보시면요, 다른 거는 이렇게 했죠. 이렇게 야외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약을 직접 섞어서 포장된 디자인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, 이런 시장 조사를 이렇게 70명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. 또 개발 단계 및 진행 정도를, 참 이거는 정말 열정적으로 잘하시는 분인데, 이렇게 깔끔하게 PPT로 만들어서 스텝 1 캐릭터 개발 완료했고, 외주 업체 선정 진행 중이고, 입점 그리고 홍보 광고 20% 진행합니다.
같은 컨텐츠, 즉 캐릭터 아이템이 얼마나 많이 지원하겠습니까? 이 예비 창업에. 하지만 이걸 지금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 사람인가? 그냥 저 이런 캐릭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는 사람이랑 당연히 선정되는 거는 이런 아이템이 선정되겠죠.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실제로 거리에 나서서 시장 조사까지 했다면 성공할지 안 할지, 이 아이템이 정말 뛰어난지 안 한지보다는 이 창업가, 이 대표자의 마인드만 봐도 알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. 그리고 2-2 창업 아이템 실현 및 구체화 방안인데요. 그럼 너 아이템이 이제 어떤 건지는 앞단에서 이미 설명이 됐을 거고, 이걸 어떻게 실현할 건지에 대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협약 기간 내라는 게참 중요해졌는데요. 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 지원금으로 이 협약 기간 내에 어떻게 얼마만큼의 퀄리티 있는,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제품을 아니면 앱을 만들어낼 것인지를 나타내 줘야 된다는 겁니다. 역시 이 부분도 다운받으시면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. 그러면 저는 어떤 키워드를 잡았다? 아이템 설명을 한번 다시 해주는 거죠. 사실 요약 페이지에서 아이템 설명이 되지만 사실 요약 페이지에서 된건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저는 아이템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 주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어떻게 실현할 건지, 그런 방법. 그래서 시제품을 어떻게 제작할 건지, 앱 개발은 어떻게 할 건지. 앱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개발할 우리 개발자가 있다. 아니면은 내가 외주를 줘서 하겠다. 이런 디테일한 구체적인 거, 네, 그 기능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디테일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요. 핵심 역량은 내가 이 아이템과 관련된 핵심 역량이 있다면은 작성해 주시면 좋지만,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 경쟁사 대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라도 좀 채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접죠. 키워드를 아이템을 설명하고 실현 방법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겠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장례식장 장지에서 한 번에 비교 검색까지 한다. 비교 기능 물론 적혀 있죠. 핵심 기능은 이거고, 어떻게 할 건지 세부 설명하면서 아이템 설명하죠. 그리고 여기다가 어떻게 작성하면 되냐면, 실현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좀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면 훨씬 더 완벽한 게 되겠죠. 그리고 핵심 역량은 이런 식으로 짧게 적더라도 뒤에 또뭐 적자? 경쟁사 비교를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이템 실현 방법은 이렇게 나는 캐릭터인 거를 뭐라고 탈을 만들어서 직접 입고 다니겠다. 그리고 소통하겠다. 정말 적극적이었죠. 그 다음에 소장형 이미지 중심의 콘텐츠를 가지고 재미와 소장형을 일으키는 작품을 게시하도록 계속하겠다. 이런 겁니다. 그리고 차별성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능적인 차별성, 예, 이거를 내 역량에 채울 게 많이 없다면 이런 차별성, 기존 거랑 차별성을 이렇게 여러분들 채워주면서 내가 다양한 역량이 있다라는 걸좀 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경쟁사 비교를 하셔도 좋아요. 우리 제품은 이거지만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 이런 게 다르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드러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파트 2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. 이제 파트 3만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고요. 파트 4는 어차피 팀원에 대한 역량, 대표자의 역량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작성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